다음은 5인용 듣기입니다. 지퍼를 완전히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상부에 두 개의 고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양손으로 두 개의 고리 밑에 있는 프레임을 왼손에 모아 살짝 들어주세요. 이때 모기장이 왼손을 중심으로 좌우가 포개어지려고 상부가 팔자 모양으로 뒤틀립니다. 이때 오른손으로 오른쪽 몸체를 잡고 지퍼 안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왼손을 중심으로 좌우가 포개어집니다. 다음은 왼쪽으로 바닥에 눕혀주세요. 그리고 양손을 모두 놓아주세요. 그러면 모기장이 각각 두 개씩 타운 모양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손으로 포개진 두 개의 타운 밑부분을 잡고 왼손도 다른 쪽 타운의 밑부분을 잡고 엎어 세워주세요. 그리고 양손을 가운데 바닥 위에 서로 엇갈리게 포개어주세요. 이제 모두 하나의 타운같이 정돈하여 모아주세요. 그리고 안고서 팔자 모양을 만들어 그려주면 됩니다. 팔자 모양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